되게 깊은 것 같은데 여기를 걷다니. 강물 위를 걷다 보면 겨울의 풍경이 흐릅니다. 데칼코마니처럼 하나하나 마음에 박히고요. 겨울이란 계절이 이렇게 아름다웠나요? 추운 공기와 바람이 이렇게 솜씨가 좋았나요?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수억 년의 시간과 자연이 빚어낸 환상의 작품들을 감상하느라 8.5km의 거리가 짧게만 느껴집니다. 원앙 한쌍의 수중발레까지 여행의 발견 한탄강 무리길 얼음 트레킹 지금 시작할게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아침 7시 20분 신철원행 버스를 탔습니다. 도시의 일출도 정말 아름답네요. 신철원 시외 버스 터미널에 8시 55분에 도착했습니다. 한 1시간 반 걸리네요. 그죠? 많이 주무셨어요, 선생님. 한 번도 안 일어나셨습니다. 네. 자, 여기서 택시 탑시다. 네. 이 근처에서 채비를 하시고 터미널 바로 앞에 택시가 많습니다. 택시를 탑니다. 안녕하세요. 태봉대교 무리길 매표소요. 17,400원 나왔습니다. 네. 아, 바로 매표소 앞에 내립니다. 우와, 날씨 좋고. 지금 요금은 이렇게 되고요. 1인 10,000원의 가격인데요. 5,000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저희 상품권 10,000원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요거 철원에서 현금처럼 식사하실 때나 이럴 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네. 입장권 손목에 하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가세요. 네. 길이 조금 미끄럽습니다. 조심해서 다녀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와, 10,000원인데 또 상품권 5,000원으로 돌려주니까 결국 5,000원이네. 네. 이건 여기서 꼭 쓰셔야 됩니다. 네. 택시비도 된대요, 심지어. 네. 자, 이 팔찌는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종의 자유이용권 같은 거예요. 아, 놀이동산 가시나요? 네. 차니까 신난다, 그지? 그죠? 출발. 자, 지금 여기 태봉대교 앞입니다. 여기 매포소에서 지금 표를 끊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7시 20분에 차를 강남에서 탔는데 한 여기 도착하니까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네요. 오늘 어디에 왔습니까, 저희가? 철원에 왔습니다. 아름다운 얼음 위를 걷는 길이 있다고 해가지고. 물 윗길이라고? 아, 네. 네, 정말 이 딱 겨울에만 한탄강의 물 위에다 길을 낸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홍해 바다도 아니고. 물 위에 어떤 길이 날지. 네. 상상 가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뭐야, 어저께 영상 같이 봤잖아. 어디 연기야? 어? 아니 근데 응. 한탄강은 지난번 저희 영상 보시면 여름에 네, 다른 지역에서 걸었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죠. 거의 우리나라 최고의 뷰. 유네스코에 등재된 네. 그런 아름다운 자연 유산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자연이죠. 물 위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윗길 일단 여기 있는 폭포부터 보고 가실게요. 네. 시작합니다. 고고고. 오늘의 코스입니다. 태봉대교 매표소에서 시작해 한국의 나이아가라 직탕폭포를 만나고요. 다시 하천을 따라서 송대소의 은하수교까지 걸어갑니다. 반짝이는 겨울 풍경을 만끽하며 승일교로 향하고 한탄강 최고의 절경 고석정을 만납니다. 거대한 기암절벽의 향연인 현무암 협곡을 지나서 순담대교 매표소에서 트레킹을 마칩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신철원행 버스를 탑니다. 첫차는 7시 20분에 있고요. 터미널에 내려 택시를 타고 태봉대교 매표소로 가면 됩니다. 총거리는 약 9km, 총시간은 휴식 포함 약 5시간, 등산화와 간식을 준비하시면 좋겠죠? 자, 태봉대교고요. 원래 저 밑으로 조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폭포를 보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조금만 올라가겠습니다. 뽀득뽀득! 얼마만입니까? 이 눈길 뽀득뽀득뽀득. 와, 보인다! 보여? 보여? 태봉대교에서 500m 정도 걸어가면 우렁찬 소리의 직탕폭포가 나타납니다. 평평한 현무암 위에 형성되어 다른 폭포들과는 달리 하천면을 따라 넓게 펼쳐진 모습이 아주 특별한데요. 와, 안에 얼음이 너무 멋있다. 어머. 겨울에는 특히 현무암 주상절리 모양으로 얼어붙은 그 위로 하얀 거품을 이루며 떨어지는 폭포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아, 물이 되게 맑다. 물 봐. 너무 신기해.
폭포 바로 뒤에 있는 튼튼한 돌다리를 건너서 반대편의 폭포 모습도 한참 바라봅니다. 높이는 약 3m에 불과하지만 너비는 약 80여 미터에 이르는 한국의 나이아가라라고 불리는 직탕폭포. 그 옆으로 보이는 주상절리까지 코스의 시작부터 한탄강의 매력을 뽐내고 있네요. 자, 이제 폭포를 이렇게 건너서 진짜 무리길을 향해 갑니다.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띄워놓은 거야. 생각보다 이렇게 넓습니다. 이만해요. 팔 딱 벌린 것보다 조금 더 넓고. 야, 진짜 물 위로 완전 걷는 거야. 수면이랑 지금 다 거의 닿을랑 말랑, 그지? 응. 아, 물 맑은 거 봐. 고기들 다 어디 갔니? 얼었네, 살짝. 살짝 얼었지. 응. 야, 이건 특별한 경험이다. 오, 이게 희한하게 얼었어. 우와. 그지? 응. 물이 생선 비늘처럼 얼었어. 왜 이런 거야? 몰라요. 이게 결 따라온 거 봐, 이렇게. 옆에 봐, 저쪽 봐봐. 어, 대박이야 이거. 비늘 같다. 어. 이렇게 생긴 얼음은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뭔가 생각나지 않나요? 뽕튀기 같아요. 뽕튀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태봉대교 아래까지 왔습니다. 저기 번지점프대가 보이고요.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갈 겁니다. 네. 원래는 여기서 이제 길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죠? 못 가는 거지. 여기서 뭐 배를 타든 뭘 해야 그래야 되는 건데. 자, 무리를 걷습니다. 우리 쭌 무리를 걷고 있습니다. 강물 위를 걷습니다. 겨울이 되니 갈 때마다 얼음꽃이 피었네요. 하얀 유리처럼 촘촘히 빛을 내는 꽃다발 뒤로 눈이 부실 만큼 반짝이는 강물 위의 윤슬들. 강가의 겨울이 이토록 아름다웠군요. 원앙 한 쌍이 보이는데요. 뭐 하는 거죠? 아, 완전 수중발레한다. 수중발레. 수중발레 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엄청난 고난이도 지금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흡이 척척 맞아요. 와, 아무래도 이번 강력한 우승 후보죠. 또리와 덕이. 네, 지금 거의 묘기가 끝나가고 있고요.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12점 금메달입니다. 너무 귀여워. 좋은 구경을 마치고 강변길을 지나 다시 물 위에 떠있는 부교로 오릅니다. 온 강물 위로 누가 보석함을 쏟았나 봐요. 가까이 들여다보니 모양도 제각각인 보석들이네요. 주상절리 절벽 사이로 떨어지던 폭포가 하얗게 얼어있는 빙폭도 작품입니다. 꽁꽁 얼어붙어 흐름이 멈춰버린 겨울 강이란 거울 위로 펼쳐진 데칼코마니 그림이 정말 걸작이네요. 되게 어렸을 때 생각나지? 저 보면은 너 어렸을 때? 응. 어렸을 때 너 맨날 코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있지 않았어? 아이고 콧물이 이게 드러나라 한번 들었다 쭉 나오고 쭉 나오고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지? 겨울 내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자연님 죄송합니다. 자연이 빚은 위대한 걸작 송대소 주상절리. 무리길을 걸으면 손에 닿을 듯한 거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으로 또는 옆으로 기울어진 부채꼴까지 비슷하지만 같은 것이 없는 다양함을 감탄하면서 감상하게 되죠. 물줄기가 심하게 꺾이는 곳이라서 현무암이 침식되면서 수려한 경관에 주상절리 절벽이 탄생했습니다. 건너편에 붉은색, 회색, 검은색 등 다양한 색깔이 입혀진 주상절리는 마치 화가의 유체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로 잠깐 빠져서 저 위 한번 올라갑시다. 오늘의 코스 중에서 그렇게 흔치 않은 오르막. 잠깐의 등산. 잠깐. 야, 한탄강 송대소 위에 놓인 은하수교입니다. 밑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웅장하다, 그지? 야, 저 산봐. 해발 947m의 금악산이에요. 와, 산 멋있다. 야, 저 산 진짜 멋있네. 세상에. 우! 야, 한눈에 쫙 보입니다. 무리길도 보이고, 주상절리도 보이고, 옆에도 다 보여. 으아! 오히려 여기는 밑에가 지금 얼어서 안 보이고요. 옆에 보시면은, 으아, 아슬아슬 합니다. 우와. 아. 우와. 내가 알았던 한탄강이 이렇게 변하다니. 아, 겨울이 되니까 또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은하수교 위에서 한탄강의 겨울을 내려다봅니다. 무채색을 이룬 겨울의 강풍경과 힘찬 물소리가 한편의 수묵담채 영상을 감상하는 것 같죠. 자, 승희교까지 3.15 마당바위를 향해서 또 가겠습니다. 약간 이제 강 옆에 길 조금 뭐랄까 이렇게 바위도 있고 이런 길인데요. 살짝 미끄러우니까 등산화를 신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아, 물 색깔 봐. 세상에, 겨울밖에 없다, 이거는. 물 깨끗한 거 봐. 맑은 옥색의 힘찬 물줄기와 햇볕이 만들어내는 물비늘의 찬란함에 모두들 감탄하며 사진으로 지금을 담습니다. 진짜 출렁거린다, 여기는. 와, 마당바위입니다. 이게 뭐 산마다 있잖아, 마당바위. 이거 진짜 마당인데? 어, 어머. 뭐야? 얇아.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 한탄이네? 와, 저기까지. 어머. 말이 돼? 약간 누가 피자도 만들다가 만 것 같지. 반죽을 해서 얇게 핀 것 같아. 오, 진짜 신기하다. 그지? 한 이게 두께가 한 30cm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로 이루어졌네. 이게 한 덩어리라고? 한 덩어리야 지금. 이리 와봐. 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밑에 떠 있어, 그지? 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떻게 된 거야? 저 지리학과 선생님 어떻게 좀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하면 나가겠습니다. 마당처럼 넓게 펼쳐진 마당바위는 한탄강 일대에서 가장 크고 넓은 화강암 바위입니다. 운동장처럼 넓고 평평해서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이에요. 음악 뭐야? 듣고. 이게 저야? 안녕하세요. 와, 상품권 받아요. 상품권 우와. 받아요? 네네네. 조금만 주세요. 어, 잠깐만. 야, 그 이거 제일 맛있는 이 커피 아니에요, 이거? 제일 맛있는 거지. 요거랑 군고구마.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거는? 고구마. 얘 고구마예요? 아. 이거 드셔. 오. 얼마예요, 이렇게? 5,000원. 5,000원 우리 그거 한 장이랑 커피 한 잔씩 먹을까? 아, 좋습니다. 밀크커피 한 잔씩. 네. 밀크커피가 얼마예요? 1,000원. 그러면 7,000원. 근데 우리가 5,000원짜리 두 개인데. 바꿔줘요? 현금 받아줘요. 우와. 그럼 여기 뭐, 이거 상품권으로 주는 게 여기 분들한테 좋겠다. 네네. 네, 어. 상품권 준대. 저희는 그러면은 입장료가 만 원이 아니라 오천 원인 거네. 그렇죠. 어, 이거 잘했다. 이렇게 해갖고 좋은. 오야, 저기 봐. 명당에 잘 있어. 명당에 자리. 아, 배달도 해주, 배달도 해주셨어, 지금. 잠깐만, 나 그럼 가서 그냥 먹어야겠다. 배달비는 2,000원밖에. 배달비 2,000원이나 해요? 자, 이거 아까 5,000원짜리 두 장 받았었거든요. 연예인 집. 연예인이냐고요? 응. 아, 저희 집에선 연예인입니다. 남편, 아니. 저희 남편한테도 저는 연예인이죠. 이거 같아, 저기 같아. 아, 옛날에 음식 그 양희은이랑 다녔던. 와, 저 좀 찍어도 돼요? 와.
아가야 아가, 밥상 아가, 차려. 아가, 맞아 맞아 아가, 맞아. 아가. 요거 자. 네네. 와. 응. 가슴 얼어진 당신뿐이라. 기분 너무 좋은데? 어, 엄청 배고팠어요 지금. 드셨어요? 와 현금으로 준다. 네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 여기 봐. 너무 명당이지. 야, 우리 자리야? 응. 예. 이거 좀 찍어주세요. 이거보다 맛있는 거 있어요? 야. 이거 무슨 도시라고 그러더라? 환상이요, 환상. 이거 뭐라, 무슨? 양은 도시락. 양은 도시락. 예. 양은 도시락에 군고구마 직접 타주신 밀크커피 그리고 풍경 와, 짠. 이 정도면 최고의 카페 아닐까요? 끝내준다. 아 진짜 맛있다. 커피 진짜 맛있다. 아 어디 갔어요? 와 와 대박. 진짜 전문가들이 구운 것 같은데. 이거 농사 지으신 직접 거래. 직접 철원, 철원에서 농사 지으신 고구마. 맛은 어떨까요? 와. 당도가. 꿀꿀꿀. 꿀렀어, 꿀꿀꿀. 이거 느껴지십니까? 이 그냥 응집된 이 단맛. 배고플 때 먹으니까 더 맛있다. 네? 네? 돈 안 내드려도 되죠. 동물요? 맛없으면 내가 돈 내. 아, 야, 너무 맛있어, 너무 진짜 맛있어. 진짜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안 내드려도 되죠. 네, 네. 향기로운 믹스 커피와 꿀 군고구마와 멋진 한탄강의 풍경을 보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갈대밭이 나오네. 세상에, 참. 겨울 풍경이 이렇게 버라이어티 할 줄을 몰랐어. 특히 강가 풍경이. 아, 나 솔직히 오늘 별로 기대는 안 했거든? 어. 그냥 뭐. 심하지, 근데. 와. 야, 반전이다, 그렇구나. 진짜. 오랜만에 나오니까. 더 절실히 알게 되는 것 같아. 그지? 어. 뭘? 자연이 좋다는 걸. 우리는 자연을 엄청 좋아하고. 아. 그냥 나오니까 바로 치유 받는 것 같은 느낌이야. 마음이 평화롭다. 어, 힐링이야 진짜. 평화롭고 그냥 행복하다. 이 여기가 지금 축제 중이잖아요. 축제 이런 거 안 만들어 놓으면 섭하지. 우리가 어떤 축제에 잘 가진 않으니까. 와 이거. 우와. 한탄강의 겨울을 즐기는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가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펼쳐집니다. 궁예와 커다란 용, 그리고 임꺽정까지 이 지역을 나타내는 거대한 눈 조각상도 있고요. 고드름 터널이 있었어요. 야, 막 진짜 고드름인데? 레알이야, 레알.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고드름은 처음입니다. 와, 서늘하다, 서늘해. 익힘나. 냉동실 들어온 기분이네. 어. 야, 이거 이쁘네. 이거 와. 플라스틱 아니, 진짜잖아, 이거. 어. 아이디어 좋네. 소나무 가지마다 가득 매달린 고드름. 소나무의 향기까지 가득했던 겨울 터널이었습니다. 환상적인 겨울 왕국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무리길의 거의 주인공입니다. 이번 축제의 주인공. 아~ 이 전체를 다 얼렸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빙벽입니다. 아, 저거 봐. 수직 절벽을 채운 거대한 빙벽은 사실 자연 빙벽은 아니고 이번 축제를 위해 만든 인공 빙벽입니다. 얼어붙은 한탄강과 눈 쌓인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자연 빙벽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완벽한 겨울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종류석이 가득한 오래된 동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거대한 빙벽 바로 옆에 승일교가 있습니다. 한국의 콰이강의 다리라고 불리는 이 교각은
1948년 북에서 절반 정도의 다리를 건설하다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고 수복 이후 1958년 준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 아치를 중심으로 각각의 디자인이 다른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겨울 강의 풍경들. 강 위의 결빙 부분이 눈과 온도, 바람, 유속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얼어붙어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연과 겨울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을 감상해 보실까요? 드디어 철원 구경 중에 제1경인 고석정의 모습이 보입니다. 강 한가운데 우뚝 솟은 20m 높이의 거대한 기암봉과 그것을 내려다보는 정자 그리고 주변 계곡까지 통틀어 고석정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거대한 수석 위에 분재를 올린 듯한 수려한 모습에 신라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왕들도 즐겨 찾던 곳이랍니다. 명실공히 한탄강 최고의 비경 옆을 거닐 수 있는 무리길. 생명의 위대한. 와, 돌아가니까 또 달라. 어, 완전 입체야. 어머. 어야 또 사람 얼굴 사람 얼굴 그지? 어 아무도 사람 얼굴을 보진 않지만 어어 어, 그렇지 이런 거 저도 왕의 시선으로 풍경을 보고 싶어서 정자를 향해 올랐습니다. 이 2층 누각은 신라 진평왕 때 건립하였는데요. 이곳에서 내려다보니 치솟은 기암과 휘몰아 흐르는 한탄강 그리고 주변 풍경까지 한 폭의 수묵화입니다. 기암봉 상부에는 좋게 3, 4명은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 있다는데 바로 임꺽정이 은둔했다는 곳입니다. 그는 이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했다고 하네요. 시간을 거스른 아름다운 풍경에 각종 영화, 드라마의 단골 촬영지기도 합니다. 자, 고석정에서 이제 식당가를 가려면 좀 올라가야 됩니다, 계단을. 올라오면은 이렇게 관광단지가 살짝 있습니다. 여기 식당들이 있어요. 이 지금 한겨울에 지금 임꺽정님께서 지금 엄청 준아! 아! 할 말이 없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닮았습니까? 꺽정님! 꺽정님! 단단해! 진짜 단단하다. 아, 잘 찍네요. 자, 오늘 연대가 별로 없어서 일단 임꺽정 가든으로 바로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물 매운탕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저희는 다른 걸 시켰습니다.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감자전. 그리고 산채 비빔밥. 도톰하게 바로 무쳐 나온 감자전을 간장에 톡 찍어서 한 입 맛보는데요. 맛있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자전 지금 뜨끈뜨끈합니다. 트램핑을 한 다음에 뭘 먹으면 이게 진짜로 맛있는 건지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맛있어. 산채 비빔밥도 잘 비벼서 잘한다. 아니 이게 뭘? 그게 한 숟갈 한 입에 넣습니다. 맛있다. 참기름 진짜 맛있다. 참기름이 좋아. 자, 다시 내려갑니다. 밥을 몇 시간을 먹었습니까? 2시간 먹었습니까? 네. 지금 거의 3시간 다 돼가는데 놀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아이 뭐 누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니까. 밥 먹었더니 또 엄청 기운납니다. 고석정에서 순담계곡까지 이어지는 남은 1.5km의 구간은 강위를 걸으며 양쪽의 기암괴석을 감상하는 한탄강 최고의 갤러리입니다. 기가 막히네. 와, 약간 꿈인가 생신가. 물 위를 걸어야지만 볼 수 있는 풍경이야. 그러게. 현무암 계곡이야. 현무암 협곡입니다. 여기가 현무암 협곡.
천연기념물 제 436호. 아, 앞에 봐. 대박이지. 와. 과거로 여행 온 것 같지. 진짜 멋있다. 아. 아, 바위 하나하나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되게 비현실적이고, 거기에 눈가루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아. 되게 깊은 것 같은데. 여기를 걷다니. 강 위로 걷는 거 아니야, 지금? 강의 흐름에 따라서 또 곡선도 잘 만들어놨어, 길을, 그지? 거대한 기암괴석을 바라보느라 목이 아플 때면 강가를 바라봅니다. 얼음이 어떻게 저렇게 판판하게 깔렸어? 작은 돌들 위에 마치 유리판을 올려놓은 것 같은 신기한 얼음들. 와, 이게 코앞에 이게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다. 와, 이게 물 위를 걷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아, 이게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진짜 바위가 어마어마해요. 수억 년의 세월 동안 한탄강의 침식작용과 화산활동이 만들어낸 거대한 작품들입니다. 아야, 조만큼 남았어, 무리길. 진짜? 진짜 자유이용권처럼 이거 팔찌 딱 끊은 다음에 세속적인 말로 뻥을 빼고 놀았습니다. 그 어떤 놀이동산 들어가면 자유유권 끊으면 하루 종일 노는 것처럼 저희 지금 거의 뭐 4시까지 걸음도 엄청 천천히 가고 너무 구경도 많이 하고 중간중간 먹는 데서 다 먹고 얘기하고 그냥 스킵하게 되는 풍경은 없네. 지금 마지막까지 최대한 저희 봅시다. 누립시다. 아직 안 끝났어. 아니 그냥 나가세요 할 때까지 있자, 여기. 나가세요 좀 이럴 때까지 있어 있어. 저기 다 온 것 같은데. 아니야. 맞네. 아, 보이네. 저기가 끝이다. 다 왔습니다. 아쉬워.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보통 하산길로 쫙 끝날 때는 좀 시원한데 여기서 좀 서운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이제 주상절리길이 저기 쫙 멋있죠? 아. 네. 조금 좀 서두르시는 분들은 저기까지 걸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무리길만을 정말 완전히 누렸습니다. 그냥 무리길에서 그냥 저희의 영혼을 그냥 갈아 넣었습니다. 네, 순담 무리길 매표소고요. 이제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자, 이 계곡에서 올라와서 큰 길로 이제 가서 택시를 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무리길 잘 걸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3시 40분 정도 됐고요. 네. 저희가 이제 스트라바를 켰는데 9시 반부터 시작했나? 6시간 동안 걸은 시간이 3시간 반 정도 되더라고요. 겨울하면 산이잖아요, 설산. 그 생각은 했는데 겨울하면 강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세상에 이렇게까지 다이나믹할 수가 있냐? 이렇게까지 버라이어티할 수가 있어? 같은 풍경이 하나도 없고 가뜩이나 한탄강은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그냥 그 풍경 자체가 정말 장난 아닌 풍경인데 거기에 얼음이 얼고 눈이 쌓이고 중간중간에 물의 흐름이 어디는 빨라졌다 어디는 느려졌다 어디는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어디는 얼음이 이렇게 얼었다 저렇게 얼었다 안 얼었다 그냥 끝까지 약간 마블 영화 본 것처럼 정신이 없었어요. 나는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다는 그린다는 조각한다는 모든 미술가들을 모아놓은 어떤 거대한 갤러리를 본 것 같은 느낌이야. 뭐가 제일 좋았어 너는? 역시 자연이구나. 희망에 자극적이지도 않고 마음이 그냥 힐링되는 느낌? 제가 한탄강 물 윗길 겨울에 걸어보니까요, 아 이거는 뭐 추천을 안 할 수가 없고 겨울이 되면 생각날 만한 곳이고요. 저는 전혀 등산을 못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평지예요. 물 위를 걷건 강변을 따라 걷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중간에 힘들다 하면 어디든 다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셔틀 버스가 있습니다. 축제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3월까지 개장을 하니까 축제가 끝나더라도 겨울 한탄강 트레킹 정말로 추천하는 게 물 위를 걷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엄청난 작품들이 즐비합니다. 진짜 끊이지 않습니다. 두툼하게 입으시고 천천히, 이건 운동이라기보다는 산책,
강 위로 하는 산책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서울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네. 여러분 또 만나요. 카톡으로 택시를 불러서 신초론 터미널에 다시 왔습니다. 버스 시간표 한번 확인하시고요. 4시 45분 참 탑니다. 떨어지는 해를 보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용암과 얼음이 빚은 신비를 걷는 무리길, 변화무쌍한 무채색 작품들에 반해 매년 추위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겨울의 한탄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